복지자를 보시죠. 복지라는 두 글자가 뭐죠? 뜻을 복실하게 갖자. 뜻이라는 뜻자는 선비사 밑에 마음심자세요. 일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아니고 선비의 마음이에요. 그 선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뜻을 복실하게 가져보자. 인유걸성이 본호초이라. 사람들이 그 걸자죠. 그 성품을 유 갖게 된 것은 사람 사람마다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본성을 갖게 된 것은 본호초이라. 하늘의 이치에 근거두었다. 하늘의 이치를 천리, 땅의 이치를 지리, 그죠? 사람의 이치는 뭐라고 합니까? 윤리라고 하지요. 윤리가 아니라 윤리인자도 윤리라고 해요. 초모불성하니 숙부숙질이요. 애시당초엔 무불성, 선하지 않은 이가 없었어. 사람 사람마다 다 선하게 태어났어. 그러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숙부숙질이요. 누군들 어리석고 누군들 지혜로웠겠네. 다 똑같이 지혜롭게 태어났다. 내지 성현이 여아 동류로다. 그 입장에서 볼 때 곧 성인과 선인들도 여아 동류라. 나와 더불어서 나와 같이 동류라. 같은 사람이라는 종류임을 지 알 수 있겠느냐. 구지즉 득하고 불구즉 실이라. 그 인류 걸성할 때 그 성품, 그 성품을 구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걸 찾을 수 있고 불구즉 실이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인과 똑같은 그 본성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기기 제야하니 칸불차욱이리요. 그 깃틀이, 그 기미가, 그 깃틀이 제야하니 나에게 달려있으니. 여기 기자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아니면 그 키에요. 키, 자동차 키. 그 열쇠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으니 칸불차욱다. 어찌 감히 스스로 힘쓰지 않겠는가. 성탕은 일신하고 중리는 망식이라. 성탕할 때 성탕은 탕민금을 성탕이라 그래요. 탕민금은 일신, 우일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대학에 보면 탕지 반명의 왈, 그 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다. 그랬거든요. 탕지 반명이라는, 반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탕님께서 매일 세수하시고 목욕하셨던 그 목욕다라에, 지금 말하면 목욕대야에, 그렇게 써는 거예요. 네가 몸을 깨끗하려고 씻는 거잖아요. 근데 참으로 매일매일 몸이 깨끗해지려고 하거든, 일신하고 또 일신하다. 몸만 깨끗이 닦을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끼는 녹을 닦아내면, 욕심을 덜어내면 본성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듯이 탕님 같은 성인도 일신, 우일신 하려는 그런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새겨놓은 거잖아요. 중리 망식이라. 중리는 공자님을 중리라 하잖아요. 공자님께서도 밟은 망식이란 말이 있어요. 노래에 보면, 그죠? 분발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싶을 때, 그 이치를 아직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 밟은 망식이었어요. 분발해서 먹는 것마저 잊은 채 거기에 몰두하셨어요. 그게 망식이에요. 먹는 것마저 잊어버렸어요.
이 망식은 누구나 다 경험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야, 밥 먹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특히, 게임기라든지, 뭐, 새로운 걸 하나 사줘보세요. 그거를 알려고, 아직 모르니까, 그거를 깨우칠 때까지 거기에 푹 빠져서 먹는 거 잊어버려요. 축구에 미친 아이는 축구를 하다 보면 때를 건드는 거고, 낚시질에 미친 사람은 낚시에 미쳐서 밥을 걸러요. 그러니, 여기서처럼 본성이 과연 성인과 현인과 나도 똑같이 태어났다. 그거를 찾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미치다 보면은 망식할 수 있는 거죠. 문왕 미미하시고 폐구 찾았다. 문왕은 미미라는 말이 있어요. 미미라는 말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열심히 칼고 닦아나가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문왕 같은 성인도 미미의 공을 들이셨고, 폐구 찾아라. 백우할 때 우임금도, 우임금이에요. 우임금도 찾아. 찾아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찾아요. 찾아 하셨으니, 신녀후합은 치대영이라. 하물며 나 같은 후학은 치대령이, 뜻은 크지만,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뜻은 크게 세우지만 노력은 미미하다 이거예요. 저런 공자 같은 성인, 그 다음에 탕림 같은 성인, 문왕 같은 성인, 우임금 같은 그런 분들도 저렇게 성인의 작품을 타고 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하물며 나같이 어리석게 태어난, 내가 천재도 아닌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뜻은 크잖아요.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크게 뜻을 세웠지만 노력은 미미하니, 일타 유유하니 초도 가길이요. 한번 게으른데 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유유라는 것은 속된 말로 탱자 탱자, 세워라 내어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하니, 조도 가길이요. 조자는 나갈 조자예요. 도의 그 깊은 경지, 높은 경지에 나가기를 가길이요. 어찌 가짜를 해석합니다.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성불급천이면 구인이나 해이길이요. 우물정자인데 여기서는 우물팔정자예요. 왜 우물을 파지요? 물을 먹으려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 하더라도 불급천, 그 샘 물줄기를 만나지 못하면 구인 해이길이요. 이 아홉 구자는 아무리 깊이 판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구인은 아홉 길인데, 옛날 사람이 한 길을 물속, 열 길을 물속 뭐 이렇게 하지만 아홉 길이라는 것은 한없이 깊다는 의미를 번역하는 거예요. 아무리 깊게 판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학불 희성이면 시위 자력이라.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이, 여기 이제 현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인들은 성인을 희망한다. 성인 경지에 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일반 학자들은, 학생들은 현인을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말에서 학불희연,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성인과 같이 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시위자유기라. 이것은 스스로 획을 긋는 거다. 획을 긋는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자포와 자기예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가 바로 획을 긋는 거예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 여기서처럼 사람의 성품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성품에 욕심이라는 녹이 튀는 건데, 그 녹을 닦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성인도 될 수 있고 현인도 될 수 있는데,
에이, 나는 못해라고 금을 긋는 사람은 두 종류를 했잖아요. 자포하는 사람, 자기하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스스로 금을 긋는 거다. 금을 긋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예를 들었는데, 욕파 불능은 안시지 가리요. 욕파 불능, 파자는 끝낼 파, 그만둘 파자요. 안자가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욕파 불능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거는 안시지 가리요. 안자가 갈력이란 말이에요. 힘을 다 했던, 노력을 다 했던 그런 뜻이고, 임증도원은 증시지독이라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했거든요. 증자가 나한테, 이게 이제 공자님의 수지자였잖아요. 증자가, 그죠? 당신이 짊어졌던 그 책임은 무겁고, 이 무거운 짐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마다 보이지 않는 어깨에 그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짐은 죽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원이지요. 갈 길은 한없이 멀다라고, 즉 임중도원이라는 그 마음 자세로 공부했던 분은 증시지독이라, 증자의 독시란 뜻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독지잖아요. 아사 구인운이 사이 후이로다. 나는 저 옛날 저 훌륭하신 그 안자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니 사이 후이로다. 죽고 난 뒤라야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칠이 될 거다. 이왕의 뜻을 독실하게 가리려면 나도 증자처럼, 나도 안자처럼, 나도 맹자처럼, 나도 공자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사이비예요. 피하 인재오 위지적시로다. 저 훌륭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더냐 이거예요. 위지적시로다.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바로 시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피하 인재야 위지적시로다. 이 인재할 때 제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공자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파주로 말하면 율곡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분이 한 말씀만 읽어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주먹이 불 끈져지고 나도 해보겠다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공자라든지 예수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그런 성인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사람 중에는 특출난 분이랬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본받아서 배우려고 늘 노력을 한다면 바로 나도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갈까 이거예요. 그렇게 평생토록 걱정하는 것을 평생지우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일조지환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하는 것이 일조지환이라면, 나는 나도 똑같은 인류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분들처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뜻을 조금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독지잖아요. 뜻을 독실하게 세우는 것. 그런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유걸성은 본호천리하야 조무불선하님 수고숙지리오 내지 성현도 여아동유라
지적득하고 불구적실하니 기재하오니 한불자우권 성탄일신하고 중리망식하시며 망비미하시고 해구찾아오시니 신여후학은 지대영미후대 일타유유하니 초도가기리요 정불급천이면 구인해이리요 악불희성이면 시비자회기로다 육파불능은 안시지가리요 임중도원은 증시지독이시니 아사고인이라 사이후이로다 기하인제오 위지즉시로다